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분양하려고 데려온 친구들 중에서 너무 이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분양을 하지 않고 제가 기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옆구리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제가 빼놓은 게 죄고요. 약 100만 원어치 제가 쇼핑을 했어요. 제 샵에서 제가 쇼핑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두 친구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랑, 그리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친구들 맘먹고 기르면 한두 달 만에 진짜 20g까지 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유럽에서 이제 수입해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말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좀몇 마리 좀 베이부터 한번 길러보려고 지금 요즘에 차근차근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네 마리를 오늘 이렇게 네 마리를 이렇게 네 마리를 제가 샵에서 이렇게 네 마리를 제가 제 샵에서 쇼핑을 했어요. 사실 쇼핑몰에 지금 품절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심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팡기아라는 해외에서 온 제품인데 우리 슈퍼푸드 대신해서 이 팡기아를 똑같이 먹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잘 먹어요. 진짜 모든 크레가 편식하지도 않고 너무 잘 먹어서 요즘에 좀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이렇게 쭉 짜가지고. 자, 이렇게 주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유급식으로 해서 먹여도 되는데. 이개체가 이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팡기아 이걸 잘 먹더라고요. 낼름낼름 귀엽죠? 자, 우선은 이 친구도 이렇게 잘 먹고. 와. 자, 이름이 눈썹도마뱀이잖아요. 와,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야, 너도 먹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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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제가 이제 크레스트 게코 이제 파충류 입문하실 때 제가 많이들 추천해 드리는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눈도 이쁘고 발색도 이뻐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사료로 기를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귀뚜라미도 두 마리씩 먹었는데. 와, 얘는 볼수록 너무 이쁘다. 정말 잘 빼둔 것 같아요. 너는 잘안 먹네. 배부른가 보다. 아까 너무 많이 먹였어요. 우리 크레스 게코는 여러분들이 항상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얘네들은 사료를 먹고 귀뚜라미 밀원 모두 잘 먹습니다. 다만,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 먹는 거를 찾아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슈퍼푸드를 많이 먹이려고 하세요. 왜냐면 사료니까. 근데 귀뚜라미를 먹이면서 슈퍼푸드도 먹이고 차근차근 귀뚜라미 양을 줄이면서 슈퍼푸드 부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슈퍼푸드만 먹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거식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얘네들 나중에 크면 엄청나게 이뻐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Z2번 P5는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구매 이제 힘듭니다. 품절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아직 파이업이라고 해서 습도가 좀 낮아가지고 좀 희끄무리해졌는데 얘네도 엄청나게 발색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유칼레도니아에서 서식하는 친구들인데 멸종위기로 이제 보호종이 되었다가
다시 십몇 년에 다시 회생한 도마뱀이죠. 오늘도 몇 마리가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을 때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자율급식도 할수 있습니다. 안녕.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있니? 어디 이거 먹어봐. 오랜만에 우리 아기들 기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처음 초급자 마음으로 간 거라고, 처음 초급자 마음으로 간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기를 기르려고 하니까. 팡기아가 진짜 먹고 나서 살이 뒤룩뒤룩 잘 찌고 거부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P8Z15는 오늘부로 제가 구매했습니다. 품절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요. 그냥 재미로 설정 좀 해봤는데, 진짜로 제가 기를 거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 또 저녁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주사기 편하네. 담배 들고 있는 것 같다.